7월 들어와가지고 리뷰 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 갑자기 이 허수아비 이 아저씨 왜 갑자기 리뷰 영상을 막 올리지? 아시겠지만 이번 2019년 7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막 갑자기 컴퓨터계에 신제품이 막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당분간 7월 한 중순까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리뷰 영상들, 신제품에 대한 안내 영상들이 올라가는 점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 올리면은 야 니는 컴퓨터 유튜브인데 신제품 리뷰 안 올리고 뭐 하는 기야? 또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당분간 다들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니 아닌데 니 자꾸 어제부터 이렇게 얘가 아니고 이 친구입니다. 뭔지 다들 예상은 하셨을 거. 아유 박스가 되게 크다 그런데 안에 뭐 돈이 들었나 무슨 이런 큰 박스 뭐야 이거 이거는 스트리퍼는 이거 아 뭐, 이거 하나인가? 뭐 뭐야 돈 같은 거는 없나? 금괴 아 죄송합니다. 2060 슈퍼 좀 치우고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60 슈퍼 게이밍 X 트윈 프로저가 되겠죠. 기존의 2060하고는 외형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톡스팬 같은 경우도 기존하고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거라 이제 방열판에 홈을 내 가지고 열이 방출되게 했다는 부분이라든가 기존하고 특별하게 다를 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슈퍼 그래픽 카드들의 포지션이 될 거예요. 오늘 리뷰하는 거는 2060 슈퍼이기는 하지만 다른 것들도 슈퍼에 대한 포지션을 잠깐만 정리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픽 카드들은 그리고 이 포지션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이 1080ti가 있죠. 이 사이에 이제 슈퍼가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2080 슈퍼는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견이 약간 있기는 있지만 2070 슈퍼가 1080ti에 비해가지고 물론 테스트 환경과 부속 부품들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가 다르게 나오곤 있지만 2070 슈퍼가 미세하게 1080을 조금 앞지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060 슈퍼 마찬가지 1080을 조금 앞서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리뷰어분들의 벤치 점수에 나오는 결과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은 좀 저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이번에는 2060과 2070에 TI라는 걸 쓰지 않고 슈퍼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레피젤인데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자신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TI를 붙일 수 있는 페이스리프트 수준이 아니다. 뭐 코다코어라든가 이런 클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획기적으로 개선된 새로운 그래픽 카드로 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상대사에 대한 대응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사가 지금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내어놓는데 그래픽 카드 뒤에 TI 하나만 붙인 이런 네이밍 변경만 가지고는 그것에 대응하는데 조금은 힘이 붙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재미가 없다라고 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30 시리즈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슈퍼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요즘 DC가 벨로고 마블이 놓은데 슈퍼보다는 2070 타노스라든가 이런 걸 붙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물론 조립을 해가지고 파스 점수도 한번 돌려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I에서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2060 슈퍼에 대한 대략적인 점수들을 한번 보면은 쿠다 코어 같은 경우에는 2060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2060이 1920에 비해서 좀 비약적으로 발생한 모습이 보입니다. 둘 하나 76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ROPS, 연산 수행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로운 부분이 되겠죠?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2060이 48이었는데 2060 슈퍼는 기존의 2070들과 똑같은 64를 보여주고 있어요. 코어 클럭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2070 쪽에 좀 더 가까운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열 설계 전력, 이건 이제 실제로 이 정도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뭐 이 정도 발열이 예상되니까 설계를 할 때 이 정도에 맞추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여기 또 보면은 2060보다는 2070에 좀 더 가까운 수치를 2060 슈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550이 나오고 있고요. 이 수치들을 봤을 때 이번 2060 슈퍼는 뭐랄까 좀 2060 노말보다는 2070 노말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수치와 스펙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2000 시리즈들의 가격 조정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죠. 그래서 기존의 2060 가격에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그 금액으로 2060을 뛰어넘는 2070에 가까운 그런 성능을 겟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냐라는 것이 이번 슈퍼 시리즈들에 나온 어떤 의미,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장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장착을 해서 젠투 3600을 꽂아가지고 간단하게 벤치 점수도 좀 돌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갓라이크에 꽂아가지고 부팅 한번 시켜보자. 3D 마크 깔아가지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리기 직전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아래쪽에도 스몰 패드가 있는 거야? 네, 양쪽에서. 오, 야, 갓라이크. 이거 이름을 바꾸자고 했다니까, MSI. 뭘로요? 다킬러로. 다킬러요? 일단 MSI 과장님들은 좋대. 하지만 본사의 허락을 맡으니 갓라이크보다 갓킬러가 더 멋있지 않냐? 전원 파워 온! 마찬가지 갓라이크에는 어저께 에이스하고 마찬가지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 기능도, 게임 부스터 기능도 똑같이 갓라이크도 같이 되어 있고. 아, 이게 지금 갓라이크 시간이 아닌데. 자, 2060 슈퍼 3600 라이젠2 보시는 것처럼 젠2 3600에 16기가 메모리, 지금 최근에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2060 슈퍼로 달려 있습니다. 제로 프로저 기술로 지금은 이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멈춰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3D 마크 파이어 온!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2060 슈퍼에서 보여지고 있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이미지도 잠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화려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MSI 2060 슈퍼의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22359, 2060 노말보다는 향상된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성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2060과 2070에서만 살짝 빼놓았던 TI 그레이드를 다시, 물론 이름은 다르게 표현이 되었지만 슈퍼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으면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그래픽카드의 선택지를 만들어줬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기존의 2060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상위 그레이드의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그래픽카드가 출시되었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그래픽카드가 나와주는 게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술적인 면도 올라갈 것이고 경쟁의 세계에서 가격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뭐 구축이 될 거니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CPU 뿐만 아니고 그래픽카드도 굉장한 춘추전국 시대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MSI 게이밍 제트 2060 슈퍼의 리뷰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선택지의 그래픽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어떨까라고 바라봅니다. 이어지는 다른 리뷰와 스트리밍 행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